어머야라, 이게 누구나? 야야, 혼자 절에 왔다고? 어이, 또 있지 않나? 놀러 온기나? 와, 바다다, 해방이다! 이제 고생 끝이다! 누나, 사랑해! 환영 부부, 그다한 꿈을 안고 오늘 귀촌을 했거든요.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먼지 뱅크로 가진 게 없으면서 에이, 뭐 남세를 떤다이야. 자들이 뭐를 알고는 저래나? 좋단다이야. 그래, 뭐 신혼이니 그럴 수 있어. 근데 자들이 저래 해맑기만 해서 어떻으나야. 귀촌이 장난이 아닐 낀데, 어? 뭐 싸우는 게 아니지? 거 봐라, 거 봐. 나도 나도 우리 랑이 누나가 있어서. 아, 너무 무서워. 그래, 아까 알아봤어. 막상 귀촌은 했는데 막막하지. 그러니 뭘 좀 알고 왔어야지. 그 인나서 여를 가보라니. 아, 자기야, 드디어 야양이야. 어. 야양은 어디야? 야양이야. 이제 걱정하지 마. 내가 호강시켜줄게. 누나만. 누난 네 여자니까. 그래, 또 들어가. 이래 귀농 귀촌 센터를 찾아는 왔는데, 근데 왜서 이래 하마 벌써 이 불안한지 모르겠다야. 사풍. 여기인가봐. 아, 여기네. 여기. 웬일이야, 웬일이야. 농장. 축산가. 저 선물 갈고 치진 않겠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귀농귀촌 상담 좀 받으러 왔어요. 아, 그러세요? 네. 여기 있다는데 뭐 하는 곳이에요? 아, 여기는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양양군으로 귀농할 수 있게끔, 귀농귀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곳입니다. 아, 제대로 왔잖아. 그럼 맞잖아. 아니, 그럼 저희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. 아, 그러세요? 네. 예, 상담 가능합니다. 여기가 좀 장소가 좁으니까 상담실로 내려가시죠. 1층으로 예, 내려가시면. 1층으로? 예, 예. 알겠습니다. 1층. 1층 상담. 저희 좀 살려주세요. 저희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어요. 좀 상담 좀 잘해주세요. 일단은 저희하고 예, 상담을 좀 해보시고. 예, 예, 예. 그렇게 하시죠. 아, 알겠습니다. 내려가시죠. 예. 뭐, 귀농 생각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? 아, 이 강남에서 빌딩만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. 네. 하하, 그러시구나. 네. 우리 저, 그래도. 저는 이제 그, 저기 누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원래 이게 고시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.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딱 그 뒤에 이제 산 딱 끼고 앞에 바다가 촥 펼쳐진 요런 데서 이제 앞마당 한 100평 정도? 거의 개 두 마리 정도 키워가지고 좀 그런 기능생활을 항상 했어요. 아주 그 상상 속에 있는 그 전원생활을 꿈꾸셨군요. 아, 그렇죠. 큰일인데. 어렵네. 그렇게 하기가 어렵네. 아이, 그렇죠. 당연히 그랬죠. 그러면 아주 내일 모레 저 짐 싸갖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. 예, 예. 기환 씨 정신을 좀 똑대기 차려.